다음 대결 이어갑니다.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더 글로리 그녀 양서윤 나와주십시오. 더 글로리? 양서윤 씨는 나 봤는데 동해교 씨 출연한 봤어. 양서윤 씨는 뮤지컬로 데뷔해서 노래 실력도 예 아주 보통이 아닌 배우십니다. 왜 더 글로리 그녀지? 그 하도영 비서래.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미스트롯 타이틀을 가지러 온 양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키 크다. 아, 시원시원합니다. 원래 모델 같아. 도대체 키가 몇이야? 아, 네. 다리 이렇게 봐야 돼. 와, 모델 같다, 모델. 와. 와, 화이팅, 화이팅. 어릴 때부터 가수가 원래 꿈이었어서 안 해보는 게 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머나! 아, 좋다! 나이스! 나의 나이리 나의 나이리 우리 사랑의 이리저리 둘러보고 세상을 다 뒤져봐도 반가워. 당신만한 사람이 없네요. 멋진 연예인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게는 당신이 최고야.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이 있듯이 내게는 당신이 있네. 나의 나이리 나의 나이리 보면 볼수록 너무나 좋은 당신 꽃피어나리 꽃피어나리 무대였습니다. 너무 좋다.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아, 하트는 모두 11개입니다. 아~ 아이고. 아~ 예. 야 정말. 오, 노래 잘하시네요. 어, 제가 볼 때는 너무 깔끔한 목소리 톤에 일단 반했고 나의 나으리 하시는데 거기서 저한테 노래 불러주는 듯한. 아닐걸요? 예,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몰입을 오늘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저한테 나의 나으리 하시는데 홀딱 빠졌어요. 나의 나으리 나의 나으리 못 느끼셨어요, 여성분들은? 아니, 다, 아, 남자들은 다 느끼시나? 아, 우리 마칼린 마스터가 하트 안 주셨네요. 되게 예쁜 목소리에 뭐 다 좋고 가사도 잘 들리고 하는데 네. 이쪽 음악을 이제 얼마만큼 해낼까가 조금 예. 네. 그래서 장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박할린 선생님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뮤지컬을 네. 하는 사람의 그래서 장르의 문제.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제목이 미스트롯 3인데. 네네. 그죠? 네. 네, 그거에 조금. 야. 네, 감사합니다. 양서윤 씨는 11개 합.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새싹부입니다. 자, 새싹부는 매력이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는 매력 폭포수 멤버들로 구성된 역대 가장 버라이어티한 구성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매력이 진짜 흘러넘치죠. 신명은 새싹이 아니야. 엄청나. 새싹부는 구독자 130만에 육박하는 크리에이터 수빙수,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나로호 6단 고음 퀸 복지은, 트롯 가수 백업 댄서 이신주.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빅바바룰라. 나으리 마음 도둑 양서윤, 감성 카페라 가수 김예은,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 가운데 1라운드 선을 차지한 복지은 씨가 있습니다. 맞아. 5, 6, 7, 8. 새싹부 가보자고. 하나, 둘. 싹싹싹싹 새싹부에게 오라트를 눌러주시면 복이 와요. 복 받으세요. 거기 온대. 아이고. 어머, 완전 딴 사람 됐어. 완전 다른 사람 됐어. 이 노래에 맞춰서 좀 변신한 건가요? 네, 좀 이미지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체 2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새싹부가 선택한 장르는 7080 트롯입니다. 네, 그리고 새싹부가 선택한 노래는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입니다. 양수경 너무 좋아. 그치, 이게 7080이지.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늦은 후회,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새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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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몸 풀고 목 풀고 다 달라요.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 제일 다양하지. 아, 어떤 조합일지 너무 궁금하다. 자, 나로 스타트입니다. 파이팅! 음악 주세요. 나오지? 와. 라이브 맞나? 엄마
마지막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 고개만 떨구네. 힘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을 때 뺨 위로 흐르는 눈물 가슴만에 있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 허위에 나만이 나온다. 됐다 됐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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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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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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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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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타이밍 딱딱 맞는 거 봐. 이거 몇 번 더 누르고 싶다 이거. 오 우와 안 하셨는데? 이제 잘해야 돼, 이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언제나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언제나 우연히 소리수 노래 너무 잘해. 잘한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쳐가겠지.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이 허위에 나만을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늦은 후 무대였습니다. 됐어. 됐어. 야 어디 갔어? 와. 수호 올렸어. 수호 올렸어. 자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오란지. 어디? 안돼. 대박. 어떻게? 자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의 개수. 하트는 모두 11개입니다. 아 홍수 홍수 13개 가운데 11개 하트. 아 오라트에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명이 전원 다 다음 라운드 갈 수는 없게 됐고요.
어우, 야, 퍼포먼스 쪽에서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장면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분도 나오고 너무, 예. 예, 묶었다 풀렀다 뭐 우리가 공연을 본 그 이상의 이거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미스트롯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진짜 노래 퍼포먼스 신선함 그 완성도 이게 진짜 다 완벽했던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퍼포먼스의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나로호 시원하게 쏘아올린 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나로호 저분 때문에 이제 무대가 굉장히 그 4차원 네. 네.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있고 이별은 내리자 후회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오라트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까비입니다. 예. 퍼포먼스 옆에서는 오라트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수빙수 씨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빙수 이저 1라운드 때 장민호 씨가 하트 안 줘가지고 오라트 안 된 분인데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을 노래를 했어요. 1절 다 끝나고 퍼포먼스 하고 2절이 수빙수 씨가 나올 때 너무 안정적으로 그 모습에 나는 내가 진짜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잘 보여서 이제는 수빈수 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짜 탐난다. 양소윤 씨가 처음에 딱 노래에 딱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양소윤 씨는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좀 깊음에서 좀 멀어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약간 이런 느낌. 이별은 때 늦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약간 그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새싹부 지금 이 분들이 이제 뭐 트롯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한 위치씩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뭐랄까요? 근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썼다는 게 느껴졌고요. 복지은 씨는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장기도 충분히 보여줬는데 2절 본인 파트에선 또 진성으로 부르더라고요. 강의에 나만을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만약에 거기까지 원래 본인이 하던 그런 창법으로 불렀으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봤고 네. 그래서 각각의 개인에게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지금 마스터분들 얘기 들어오면 오라트가 오라트인데 양대산매 기리지 마요. 알고 보니 온 상태 박할린 두 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 온 상태 사실은 화음이라는 거는 한 명이라도 어긋나면 전체적으로 틀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잘 불러주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요. 네네. 아 그래도 너무 아쉽지만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오라트가 아니어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아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지 마스터분들 회의하시겠습니다. 어떡해. 진짜 어렵다. 여기는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려워. 이거 모르겠다. 난 저는 저희 이분 그리고 이분. 오, 다 다르다. 되게 다르는구나. 자, 이제 새싹부 6명에 대한 마스터분들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6명 중에 누가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을지. 네, 우리 새싹부는 이제 트롯을 시작한 지 가장 기간이 짧은 부서이고 어떤 오라트를 받은 부서보다도 지금 각각 개개인 칭찬을 많이 받은 부서여서 다음 라운드 진출자에 대한 회의가 저희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새싹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복지은 씨 축하합니다. 복지은 씨 축하합니다. 복지은 씨 축하합니다. 네, 하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갈 수 있게 됐고요.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섯 명 남았습니다. 자, 다섯 명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양서윤 씨. 양서윤 씨 축하합니다. 양서윤 씨 축하드립니다. 양서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자, 이제 네 명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 누굽니까?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일단은 마스터분들의 결정으로 복지은, 양서윤 두 분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대1 데스매치. 이번에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은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동자. 이제 막 꽃 피우는 트롯 새내기 화연. 화연 씨는 여신급 비주얼과 임팩트 있는 무대로 눈과 귀를 사로잡은 트롯 신인데요. 화연. 와, 여신이다 진짜. 여신부였더라? 여신부. 여신이다, 여신부. 화연 씨가 지목한 후공자를 발표합니다. 자, 화연 씨의 상대는 바로 이분입니다. 양서윤. 와. 새싹부. 새싹부, 새싹부. 이국적이다. 후공자 양서윤 씨는 더 글로리에 출연한 현직 뮤지컬 배우인데요. 더 글로리? 더 글로리에서 그 남자 배우 비서로 나왔었어요. 남다른 흡수력으로 트로트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강렬하다 진짜. 자, 그야말로 새내기와 새싹의 대결입니다. 기대된다 이제 두 분 다. 계속해서 이제 후공자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후공자 양서윤 씨, 예,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후공자 양서윤 씨가 준비한 노래는 송가인의 무명 배우입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이거. 제가 사실 데뷔한 지 9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 무명배우라는 노래를 평소에도 들으면서 진짜 무명배우는 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주인공의 피날레처럼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네. 자기 이야기. 과정 너무 자연스럽지, 뭐가. 매끄럽게.
무명 배우로 산대도 당신의 원망 안해요. 사랑은 영화니까.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며 저 별처럼 빛날까요. 아름다웠던 추억 기억 모두 다 영원히. 후공자 양서윤 씨의 무대였습니다. 퍼펙트! 얘 너무 잘하는데 이건? 놀랍다 얘! 얘 너무 놀랍다! 와 원곡이 생각이 안 나.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진짜 쉽게 부른다. 신기하다. 그쵸! 완전히 원곡이 생각이 안 나죠. 누가? 와 이렇게 해서 화연 씨와 양서윤 씨의 대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누가 다음 라운드에 가게 될지. 선공자 1년차 트롯 신의 화연, 후공자 5개월차 트롯 새싹 양서윤. 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와. 아, 못 뽑겠어. 와. 아니 이런 분들은 왜 아직 안 유명해진 거야? 아니 너무 퍼펙트한데 지금. 아, 박할림 마스터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제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 싸우고 있어. 카운트합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예. 와. 박할림 마스터,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셨습니까? 아, 실은 그 서윤님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무대였어요. 노래도 너무 맛있었고, 양서윤 양의 그 특유의 이국적인 그냥 나 몰라 난 나대로 할 거야. 아. 이거에 참 빠졌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화연님은 또 이쪽 창법을 또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잘 노시는데 스태미나가 2절 끝까지 쭉 가는 거에는 조금 힘이 빠졌다라는 생각. 똑같아요. 호흡이 부족했어. 이야. 잘 봤습니다. 예, 네. 예. 화연 씨의 유리구두. 네. 안무하시면서 또 노래하시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 안정적으로 노래하신 거에 굉장히 높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유리구두는 사실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연 씨는 유리 구두처럼 물론 야리야리한 그런 건데 없잖아 있어요. 근데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카리스마도 있고 안정성이 있어요. 예, 그건 뭐 노래하는 가수한테는 엄청나게 큰 달란트죠. 너무나 좋은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양서윤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어떤 그 자태를 마음껏 뽐내는 그런 그 무대였어요. 예,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그런 그 느낌이었고, 그리고 보이스만으로 이 소리만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실까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좋은 무대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기 제보할 게 하나 좀 있습니다. 제보 있습니까? 네네. 이제 서윤 씨가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로 잡아왔잖아요. 양서윤 씨. 예. 그냥 몸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무대를 네. 확 휘어잡았는데 그 순간 가사에 안아줘요 나를
날 많이 사랑하나요 할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네 라는 소리 들었어요. 잠깐만요. 정확히 전 들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난 얘기를 못해요. 대답을 한 사람이 있군요. 아 근데 누군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예요? 아, 솔직히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에요? 안아줘요 나를 날 많이 사랑하나요 날 많이 사랑하나요 예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아 근데 했는지 아니 너무 황홀하게 그냥 빠져가지고 제가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제가 웬만하면 선배님 지켜드리려고 제가 대답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선배님이시군요. 아. 그만큼 무대를 대화하듯이 우리를 확 빨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다음 참가자는 정읍의 딸 방서희. 어서 오세요. 예. 아주 어렸어. 먼저. 아니 컸네. 저희도. 방서희 양은 정읍 씨 홍보 대사로. 방서희 양은 정읍 씨 홍보 대사로 기저귀도 떼기 전에 노래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트롯 영재라고 합니다. 정읍 앰버서더구나. 네. 홍보 대사라고 벌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지역구에서 전국구가 되고 싶은 호남중학교 모태트롯 방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태트롯. 야 궁금하다. 모태트롯. 기저귀 떼기 전에 상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태교를 이제 트롯으로 하고 항상 차에서 막 트로트만 틀어놓으시고 제가 그걸 맨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귀에 익어서 제가 노래자랑을 나가서 인기상을 탔습니다. 그게 몇 살이에요? 세 살 때요. 어머머, 세 살이요? 네. 세 살 때? 네. 아니 세 살 때 말을 잘하나? 네. 세 살에 가사를 외우는 게 더 신기하네. 어떤 노래? 이런 가요 가사를 어떻게 외워요? 자, 인기상 방송희. 예.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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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마. 진짜 신동이네. 와. 와, 진짜 영재네. 아, 공부도 잘하나 봐요. 네, 현재 지금 중학교에서 전교 2등, 우와. 1등하고 0점 몇 차이로 2등하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아우, 공부 잘하네. 1, 2등 차이가 0점 몇 점이래요. 아, 2등들은 그런 걸 다 따져요. 네, 몇 점 차이인지. 0점 몇 점 차이밖에 안 나.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거의 전교 1등이라고. 오, 그러네. 아니, 그럼 저 공부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하지만 제 꿈은 노래하는 판사기 때문에 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와. 노래하는 포기할 판사? 수 없습니다. 와. 노판 노판. 네. 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래를 꼭 잘하고 싶다라는 방서희 양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잡는 것 봐. 가자 가자. 대동강아 내가 왔다 흐림일 때야 내가 왔다. 너무 잘한다. 와 미쳤다. 편지 속에 한 세월이 묻어놓고 와 지금
파솔은 나흔에 뛰어 집에 있니 고향 길을 찾아왔다고 못 본 채 마라 반겨주렴마. 지던 밤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못 본 채 하네 반겨 황서희 오라트!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에 극적으로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13개 하트가 다 들어오면서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황서희 축하드립니다. 아, 재능이 많은 친구네요. 터졌어요. 네. 김연자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트로트라는 게 3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서희 씨는 대동강화 할 때부터 벌써 거기에 들어가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노래하셔서 대동강화 내가 왔다 마디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조심조심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신동은 틀리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모든 꺾기와 멜로디에 온몸을 움직였어요. 총 제가 세 반대 43번을 움직였습니다.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몸을 제일 잘 쓰는 가수 1위가 김연자 씨예요. 예. 노래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저도 잊을 수 없고 감동을 받는데 예. 서희 씨가 아마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오히려 오늘의 무대를 보고 그 움직임을 좀 줄이고 네. 소리를 앞으로 뽑는 훈련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큰 건데 네. 그걸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좀 이뤄질까 봐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를 할 때는 서희는 충분히 잘하는 아이니까 네. 본인을 믿고 다른 것들을 좀 줄여가는 연습을 오히려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방서희 양 올하트가 나왔습니다. 13개 하트가 다 들어오면서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방서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와 진짜 잘한다. 언제 저렇게 노래를 하냐.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영재부입니다. 무서워. 얘네도 잘해. 형제들 나옵니다. 와 우리 영재들. 와. 트로트 발달 능력이 맨사급인 영재부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압도적인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수현이 눈웃음 봐봐, 수현이.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말갈량면 삐삐들이야. 아, 환영합니다. 영재부는 정읍의 딸 강서희, 여수트롯 영재 한수정, 전국의 아버지를 울린 국민딸 이수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구민서, 이렇게 네 명의 트롯 영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다정한 친구들 귀여워. 자, 인사. 하나, 둘, 셋. 난 터키석. 난 오팔. 오, 귀여워. 난 에메랄. 오. 난 자수정. 오. 아, 눈부성. 우리는 빛나는 트롯 보석 영재부입니다. 눈부성. 눈부성. 여러분 찬양한다. 트롯 보석 영재부. 네 사람이, 민서는 경기도 광주, 서희는 정읍, 수현이는 경주, 수정이는 여수. 어머나. 이야, 어째 뭐 있었고 가운데서 만나서 했나? 대전에서 만나야 되긴, 대전. 우와. 야, 연습하기 좀 어려웠겠는데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서희는 사촌 집에서. 네. 수정이는 어디 있었어요, 수정이? 저는 인천에 있는 흑 호텔이라고. 아유, 귀여워. 거기 수건 진짜 깨끗해. 예. 호텔 이름까지 이게. 어, 예. 우리 수연이는 어디서 잤어요? 저도 수정이랑 같은 인천 호텔에서. 인천 호텔. 아, 거기 대박 나겠는데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아이고. 귀엽다. 아, 호텔에서 잤대. 처음에 이런 장르를 뽑자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뽑고 싶은 장르는 세미트롯이었는데. 세미트롯. 저희가 맨 마지막에 그 이름표가 뽑혀가지고 정통 트롯이 뽑혀가지고 좀 약간 무서웠는데. 정통 트롯 얼굴이 누가 있었어요? 장윤정 선생님이요. 장윤정 마스터가 정통 트롯을 추천해줬는데, 장윤정 마스터가 추천한 장르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나봐요. 왜 그랬죠? 뭐 요들송 시킬까봐 그랬나? 아니 그때 좀 사진이 약간 좀 째려보는 무서웠어요. 예, 예. 아, 영재부가 선택한 노래는 문희옥의 천방지축입니다. 지그라요, 어, 지그라요. 내 맘을 울려놓고 싫어졌다고 요렇게 해야 쓰겄어. 준비됐어요? 네. 어찌그래요 어찌그래요 시방날 울려놓고 통만에 미끄러지 빠지시 요리조리 요지지 천반지축. 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렇게 해야 쓰겄어. 솔방개 거미줄에 두는 사슬. 잘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돼요. 이거를 일단 연습을 해야지 뭘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중간에 연불인 줄 알았어. 연불에 오는 줄 알아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신난가요 아무리 신난가요 나는 말이오 당신 때문에 기다려온 겁나 세월을 기다려온 겁나 세월을. 근데 잠시만 피디님 저 배가 아파요. 배 좀 주물러줘. 그래. 당신 그대 딴가요. 알바. 아 뭐야 너 약 이쪽에 빠졌어. 수영이가 오늘 이빨이 빠졌네. 수영이 응 이빨 어딨어? 사람 미안해.
어, 잘 때 빌려고 오락트 우리 모두 팀 받을 수 있게. 반짝반짝 빛나!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재부의 경연을 시작합니다. 야, 에너지 봐. 에너지 봐. 파이팅! 할 수 있다! 영재부의 무대, 음악 주세요! 어, 긴장돼. 파이팅! 와, 바로 표정 변하잖아. 어이구야. 어찌그라요, 아 어찌그라요 시방 날 올려놓고 목소리 좋다.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단가요. 어찌그라요, 아 어찌그라요 내 맴을 울려놓고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렇쿵 해야 쓰겄소 요렇쿵 해야 쓰겄소. 야, 가자! 너무 잘한다. 잘한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찌그라요, 아 어찌그라요 시방 날 올려놓고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멋담새 그랬단가요 그랬단가요. 멋담새 그랬단가요 어찌그라요, 아 어찌그라요 놓고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렇쿵 해야 쓰겄소. 통발에 미끄러지 빠지듯이 요절요절이 천만지추 한다간 말이요 당신 때문에 불고 진 생겁난 세월에 아쉽단가요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단가요. 나간 말이요 당신 때문에 기다려온 겁난 세월에 신단가요 안 모르신단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멋담새 그랬단가요. 술갈비 감주를 울타듯 요리조리 요리들 전방지추 나간 말이요 당신 때문에 기다려온 겁난 세월에 어메 우찌스카 어메 우찌스카.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어메 우찌스카 어메 우찌스카. 신단가요 안 모르신단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멋담새 그랬단가요.
요렇컴 히야 쓰겄소 멋담새 그랬단가요. 영재부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영재부의 무대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13개 하트 가운데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재부는 전원 다음 라운드 가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야, 어렵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벌써 속상해.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아, 아주 뭐 깜찍 발랄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네요. 큰일 났네. 어떻게? 아, 어떡해. 예. 은영 마스터. 예. 아주 뭐 흐뭇하게. 아, 아니, 예. 쓰러져. 저 심장 폭격 당했어요. 심장 폭격. 아, 너무 귀엽고. 네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까 우리 수연이 수연이 넘어졌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일어났어. 멋담새 그랬단가요? 그랬단가요? 근데 넘어지는데도 웃으면서 넘어질 수 있을까요? 맞아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또 맞아, 바로 맞아. 이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정통 트로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좀 무겁게만 생각했던 장르였는데 이렇게 귀엽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발랄한데도 노래를 또 너무너무 잘하고 맞아. 예, 특히 저는 리더 우리 서희 양이 네. 너무 안정적으로 노래를 일단은 잘 이끌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심장을 폭격당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어요. 네. 김현우 마스터. 그러니까 네 명 모두 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 눈에 유독 띄는 한 친구는 수정량이었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야, 수정량 리액션 봐요. 네. 그 노래에서 그 섬세하게 꺾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냥 표현을 하세요. 어찌 그라요 어찌 그라요 내 맴을 울려놓고 그런데 안무를 봤더니 너무 개구지게 재밌게 추고 있어요. 안무를 신단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에 자기 중심을 다 흔들면서 하는데 야 어디서 저런 재능이 또 있을까? 아~ 네네네. 야 아주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네. 문제는 이 장르를 추천해 주신 분이 하트를 안 주셨어요. 예. 누구지?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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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해. 장지혁 마스터. 그 장르를 추천할 때 이런 용도로 쓰일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용도로 이런 용도로. 아, 오늘 이제 용도가 진짜 잘못 쓰였어. 진짜 잘못. 쓰였어. 방향이 조금 예상 밖으로 지금 나왔어요. 아니 어떤 장르를 좋아하느냐 하시기에 대답을 했더니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근데 이 네 분 모두 정통 트로트도 굉장히 잘 소화했어요. 예. 맞아 맞아. 예. 진짜 잘했어요. 예. 넷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누르지 않은 이유는. 네. 그 이제 여기에서 합경을 하게 되면 어른들과 경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친구들 맞아. 가운데 어른과 경합할 수 있을 만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력이 좋지만 귀여움이 너무 큰 가산점이 되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지만 누르지 않았는데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은 잠깐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분들 회의해 주십시오. 울지 마. 아니 울어? 울지 마. 언니. 왜 울어? 왜 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언니 울지 마. 잘했어. 울지 마. 나도 눈물 나잖아. 아 어떡해. 왜 그래? 내가 너무 아니 뭔 소리야. 너 칭찬 많이 받았어 진짜. 너네 너무 잘했어 아니, 지금. 수고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아유 나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나나
음색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네. 그럼 이렇게인 것 같아. 마스터분들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떡해. 네 사람 중에 2라운드 통과자는 아이고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아~ 어떡해. 4명 중에 나 못 봐. 4명 중에 나도 못 봐. 일부 아... 장윤정 마스터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울지 않고 서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걸로 해요. 자, 우리 영재부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아이고, 표정 봐. 조선무호고. 야, 아예 기대 안 하고. 어떻게 나 못 보겠어. 아, 안 돼. 4명 중에 야, 어떻게. 한수정양입니다. 축하합니다. 한수정양입니다. 축하합니다. 한수정양. 한수정양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해요. 하나 주세요. 예. 수정이 잘했어. 수정이 잘했어. 아이고 속상하네요. 예, 한 명밖에 없어요. 세 사람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또 도전하면 돼요. 울지 말고. 좋습니다. 수현이 울지 마. 수현이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대기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언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에이 괜찮아. 언니들도 다 잘못했는데. 괜찮아. 어떡해. 이제 언니들 못 보잖아. 괜찮아. 이제 추가 학교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추가 학교 꼭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 괜찮아. 추가 학교 있잖아 또. 이번에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누구야 누구? 너. 대한민국의 딸을 꿈꾸는 정읍의 딸 방석희. 소희야 소희. 야 기대된다 기대돼. 와 너무 이뻐. 선공자 방석희 양은 3살의 기저귀를 차고 처음 나간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본투비 트로터인데요. 영재야 영재. 영재, 천재, 수재. 나이를 뛰어넘은 짙은 감성과 호소력으로 마스터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눈도장을 콕 찍었습니다. 어머. 와, 기대되네. 아이고야.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고. 너무 잘한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말하는 것 같죠.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고. 미안해요 우리 엄마고. 엄마고 칠 부르신 분이 안성훈 마스터인데. 네. 예, 어땠어요? 저 원곡자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이 곡을 어머니 환갑 때 이제 작사에 참여해서 냈던 곡인데요. 아, 저보다 이 가사 하나하나의 감정을 꾹꾹 담아가지고 불러주시는 모습이 곡 주인이 서희 씨 같았어요. 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서희 양의 노래보다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온 상태. 저는 이제 방서희 님이 부르셨던 엄마꽃이라는 노래가 저희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저희가 만들었던 뉘앙스, 감정 표현을 그대로 다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놀랬던 거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할 때 엄마 이 부르는 부분이 정말 엄마한테 부르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진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아,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진한 향기를 맡았어요. 예. 방서희 양의 무대에서는 제가 어제 우리 딸도 12살이거든요. 예예. 어머 어머. 어제 되게 싸웠는데 서희 양이 노래하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마치 내 딸한테 사과받는 듯한 약간 찡한 이런 걸 느끼면서 서희 양의 노래를 듣는 순간 어버이날 내 가슴에 달아주는 카네이션의 향기를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찬원 마스터 의견 듣습니다. 네. 우리 한수정 양 같은 경우에는 네. 빨간 뿔 태양경을 낀 모습이 마치 제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맞다. 저는 한수정 양이 노래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요 무대의 어떤 한 아주 원로 가수 선생님께서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눈물강 안개강 하는 부분에서 힘을 확 줬다가 부기도 영화도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베테랑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너서 높은 듯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친구의 무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어? 분명히 퍼포먼스가 보였고.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협회는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무조건 있지. 수정이는 마지막에 있었어요? 청산에서 홀로 우는가에서 가를 쭉 뽑아내면서 그래 내가 이 무대 다 했다고 퉁 이거 마지막 몸을 툭 떨어뜨리면서 아 얘가 완전히 힘을 빼고 노래하는구나. 청산에 홀로 오는 내려놓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아, 이 친구가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자, 방서희 구독자 126만 수빙수 126만? 대박이다. 알아? 누구지 알아? 수산물 획득 막 이런 걸로 150만 뷰를 자랑하네. 수산물 관련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최다 조회수 650만 뷰를 자랑하는 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와, 네. 와 650만 뷰? 와. 나로 말할 거. 어휴 수산물 배려 대왕 연어 한 마리입니다. 이 대양 참치 블루핀 투나 헤헤헤 헤헤야 맛있다. 와 너무 기대돼. 구독해야겠다. 파이팅. 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너무 궁금해. 너무 기다렸어요. 아 나 수생님 진짜 너무 좋아. 팬이에요. 본인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산물을 해체하고 오늘은 트로트를 손질해버릴 크리에이터 수빙수입니다. 자 지금 어깨에 뭘 이제 메고 나오셨는데 저게 이제 노래 중간중간에 펼쳐지겠죠? 예예 예, 저도 나름 저만의 악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예 예, 우주 최초 세계 최초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빙수 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고 아 너무 기대돼. 어 이거야. 야. 아니 테이블이 나오네. 스케일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초장 아니야 저거? 저거 초장 아니야? 아 초장이야. 야. 아니. 나 무대에서 초장은 처음 봤어. 어이구야. 와. 칼 같아 칼. 이게 두 개? 세 개. 진짜 기대가 된다. 뭔데 뭔데? 아 설마. 새싹부 수빙수 씨 무대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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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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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겨울제철 방어머리! 자 겨울제철 방어머리! 내려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와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 형제 맡기고 황도라리 난간 위에서 와 난 포동 뒷골 에서 다 같이 아침 내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노래 잘하시는데 엄마 엄마
찾는 자갈치 아줌매. 자, 자, 겨울철 방어 한점 드시고 가세요. 어, 선생님, 방어 좀 한 점만 드셔. 이거, 이거, 이거. 어, 있어, 있어. 예, 진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어디요? 맛있죠? 방어, 방어. 방어,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황도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줌매가 꼭 놓아 부르는 이름 마호마 엄마를 찾네 마호마 엄마를 찾네. 오, 불러주세요. 엄마를 찾네. 자갈치 아줌마, 엄마, 엄마를 찾네. 자갈치 아줌매, 자갈치 아줌매. 와이 와이. 김민수 씨의 무대였습니다. 대박. 자, 하트의 개수는 모두 12개입니다. 12개. 야. 아, 잘했어. 독보적이네, 진짜. 와. 자, 어, 저기 죄송한데 회 드셨어요? 저만 방어 맛있게 먹고 제철 예, 방어. 아, 방어 너무 좋네. 제철 방어지요. 어, 어때요? 아주 두툼하게 쓰러져 가지고 어, 밥처럼 먹었어요, 지금. 예. 기대를 부른 수빙수 씨 무대. 어떻게 복병이야. 복병이었어. 궁금합니다. 노래 잘하시네. 네. 작은 아버지. 자, 방어회를 썰면서 자갈치 아줌매를 부른 수빙수 씨 무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 왜요? 소주가 너무 땡기네요, 지금. 아, 어떡하면 좋지? 금주 3.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 벌렁벌렁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방어 안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살다 살다. 오. 미스트롯이 미쳤구나, 드디어. 예, 예. 퍼포먼스가. 예. 뭐. 무슨 회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뮤지컬 배우 같아요. 흥남 모두 돌아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근데 심지어 노래가 생각보다 실력이 있으세요. 하루 이틀 부르신 노래는 아닌 것 같고 파워도 있으시고. 어, 전 살다 살다 이러고 진짜 봅니다. 그러게요. 이제 한 재밌게 봤습니다. 어, 한편 뮤지컬 같은. 네. 아, 예, 예. 정말 아까 김현우 마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뮤지컬 같은 한 장면이었고, 근데 그 안에 리듬감은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 칠 때 차 칼 치 딱딱 치잖아요. 소리 내어 불렀네, 소리 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매. 노래 맛있게 또 리듬까지 거기 얹으시고. 수빙수가 저는 이제 물숫자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빼어날 수였습니다. 아, 빼어날 수였다. 아, 대단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멋있다. 자, 이렇게 되면 12개 수빙수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데스매치.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수빙수. 와, 1대1 데스매치까지 살아남았어. 와. 생선 대신 트롯 납들어온 127만 크리에이터 수빙수. 아, 멋지다. 아, 오늘 헤메코 좋아요. 성공자 수빙수 씨는 트롯 가수로 변신을 꿈꾸는
해산물 전문 크리에이터인데요.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까지 패자 부활로 살아 돌아온 부활의 아이콘입니다. 기대가 계속 기대가 돼. 아, 그렇지. 확실히 끼가 있어. 끼가. 잘 많이 빠졌어. 볼살이 쪽 들어갔어. 대단하다. 수빙수 씨에게 지목당한 후공자 고아인 양입니다. 아인이에요. 아인도 잘하잖아. 자, 11살 완성형 보컬 우승 상금만 차 한 대값 고아인 양입니다. 탄탄한 중저음에 울림있는 목소리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11살 참가자입니다. 귀엽다. 경력으로는 아이니가 더 선배일 거야. 트로트 경력으로. 맞아. 한 분은 두 번 연속 1, 2라운드 모두 패자 부활에 성공하신 분이고요. 그러네. 또 한 분은 1, 2라운드 연속 오라트를 받은 실력자입니다. 아, 진짜 그래? 지목은 저 수빙수 씨가 했지만 고아인 양이 강력한 구애로 언니 나랑 해요. 뽑아달라고 한 거구나. 어머나. 피해자네. 자, 이번에 요 친구 한번 봅시다. 수빙수! 수빙수 나오세요. 수빙수 나옵니다. 수빙수! 저는 어떻게 저 뽑혀주세요. 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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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달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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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속으면 안 돼. 어머 야. 어머 제발 제발 어머. 어우 미치겠다. 누굽니까? 고아이너 나와! 고아이너 나와. 이야 신나서 나와요. 아이니가 지금 나와. 어머 아니 왜 이렇게 나오고 싶어해요? 어 사실 네. 수빙수님이랑 붙어보고 싶었긴 했어요. 와, 와. 대결하기도 좀 편한가 봐요? 어 좀 제가 지금까지 불사조처럼 패자부활로 두 번 올라왔는데요. 이번만큼 승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오, 알았다.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와. 야, 선곡 좋은데? 저는 이 무대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트로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야 많이 늘었다. 뭐야 잘한다. 근데 진짜 많이 늘었다. 그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추억이 맴도는 갈매기만 맴도는 이번에 프로 가수 해도 되겠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대박! 와 관계 성공하는 대박! 오! 음색이 색깔이 있으시네. 오! 야! 빙수 빙수! 우와!
박사나 너는 알겠지. 용마사나 너도 알겠지. 대내의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 그님은 지금 어디에. 되게 좋다. 사랑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아 진짜 잘 뽑네. 학교에 있을까 한날째에 있을까. 잘한다. 와. 연습을 엄청 했어. 엄청 했어. 엄청 엄청. 그러니까 절대 말랐나 봐. 와. 선동자 수빙수 씨의 무대였습니다. 와. 수빙수야 잘했다 잘했다. 자 이제 후공자. 자 이렇게 해서 수빙수 씨와 고아인 양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마음이 결정하시고 하트 버튼 눌러주십시오. 아 진짜 어렵다. 아이고. 오케이. 야 너무 달라 둘이. 아 카운트합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자 우리 13팀의 마스터분들이 결정을 하셨고요. 일단 수빙수 씨는 이제 생선 해체 그만하시고 트로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현역 가수신 줄 알았고 수빙수 씨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기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연습량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맞아. 네.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고아인 양. 네. 고아인 양이 사실 이 노래를 부르기에는 노래 사실 가사에 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뜻을 다 알고 부른 거예요? 네. 그래요? 야 70년 전에 발표된 참 이 어려운 노래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했고 또 이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열심히 또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상큼발랄하게 이 노래를 해석해주는 고아인 양의 무대도 역시나 완벽했던 무대였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알고 보니 온 상태 아인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던 게 이 정통 트로트 라인이 자칫하다가는 되게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고 무겁게 들리는데 너무너무 상큼하게 정말 개나리 꽃피듯이 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잘한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 그렇군요. 예. 수빙수 씨 무대를 보고 일단 정말 하늘에 감사하셔야 하는 게 본인의 톤이 있으세요. 맞아.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수빙수 씨가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아 이거 수빙수 목소리다. 이거 알아맞힐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축복을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산낭엔 비가 수빙수 씨는 노력의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빙수 씨는 추가 합격자로 여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전혀 그걸 못 느끼겠어요. 완전히 자기 무대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무슨 뮤지컬 보는 느낌이고 하나도 긴장도 안 하시고 완전히 끼쟁이가 네. 그대로 나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세요. 맞아 진정 알맹이가 꽉 있어요 자기께. 그래서 아마 노력하시면 하신 대로 아마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예예. 예. 네 정말 잘 들었어요. 그
저도 좀 그 의상 좀 빌려주세요. 의상도 탐나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이 안 오는데. 어떡해. 결과는 역시 접전입니다. 아, 이번에도요. 네. 접전의 결과 누가 승자가 될까요? 수빙수냐 고아인이냐. 아. 확인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 누가 될까요? 어머, 이거 어떡해. 와, 미치겠네.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나는. 와, 미치겠어. 승자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승자는? 야, 어렵다. 수빙수입니다. 수빙수. 수빙수 씨가 이겼습니다. 마스터들의 투표 결과는 수빙수입니다. 수빙수. 웬일이야. 수빙수입니다. 수빙수 씨가 이겼습니다. 와. 대이변입니다. 대이변. 와. 수빙수 이겼어. 빙수 언니! 와. 수빙수 씨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어머, 웬일이야. 하트는 어떻게 분포됐는지 확인합니다. 자, 수빙수 고아인 하트는 8대 5입니다. 8대 5입니다.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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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잘했어. 우와! 진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사람인지 알 수 없어. 20살 차이 고아인 양을 상대로 수빙수 씨가 승자가 되면서 와우.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수빙수 씨. 고아인 양이 안타깝게 탈락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다음 라운드는 수빙수 씨가. 아인이가 어른스럽네, 안 오네. 축하해주고, 애기가. 배잡고 졸라. 너무 고생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언니가 더 잘했어. 아니야, 진짜 잘했어. 이에맞설 후공자입니다. 천하연 나와주십시오. 언니 화이팅! 화이팅! 천하연 씨는 무명지역 가수로 15년 동안 활동하다가 작년에 트롯 가수로 정식으로 데뷔한 실력자입니다. 와~ 궁금하다. 둘 다 코스가 노래가 중요해. 자, 네, 안녕하세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드디어 이 무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연이지라는 말을 심사위원분들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가연입니다. 네. 정준님 남자원생인 곡이다. 우와. 어우, 노래를 이걸. 아니, 이거 어려운데 이 노래. 이 노래를 택했지. 자,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어. 사랑한다고 그 말은 왜 했나요. 떠난다면
내 가슴은 내 가슴은 멍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역시 올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황가연 씨도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아우, 궁금 씨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황가연 씨 역시 올하트입니다. 이거 좀 놓고 그냥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뭘 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와, 대박이다. 경쟁자이긴 했습니다만 두 분 모두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겠습니다. 언니들의 싸움은 달라. 달라 달라. 이거 멤버 러션이에요. 진짜 잘한다. 야, 현역부 대단하시네요. 첫 댓글부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대1 서바이벌 배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축구의 승부차기랑 비슷합니다. 맞아 맞아. 승부차기를 먼저 골을 넣으면 뒷사람이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먼저 오라트를 받으면 뒷사람 오라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천가연 씨가 아주 보기 좋게 오라트로 응수하면서 둘 다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천가연 씨가 부른 노래가 이제 김연자 마스터의 노래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잘하던가요? 제가 솔직히 이 정드님이 너무 어려워요. 음폭도 엄청 넓고 그래서 왜 가연 씨가 이 중요한 오디션에서 네. 이 어려운 노래를 왜 택했나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와서 어쩌러 딱 나오는데 정말 제가 안도의 힘을 저기 쉬었어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가연 씨가 왜 이렇게 늦게 데뷔를 했나? 네네. 조금 더 빨리 해도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날개를 많이 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민호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천가연 씨 무대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수많은 오디션에 많은 현역 가수분들이 출연을 하면서 더 이상 현역에서는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천가연 씨가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 기본적인 발음, 발성, 뭐 그다음에 음정 너무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현역부에서 최고의 무대를 봤고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튀어나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지하게 데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김현우 마스터, 저 현역부 좀 다르죠? 제가 그 현역부 딱 들어와서 제가 긴장을 바짝하고 듣고 있어요. 좀 더 촘촘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절 끝나면 누르거든요. 노래를 다 듣고 지금 누르고 있어요. 아하, 신중하게. 또 의도가 있습니다. 뭐죠? 이 현역들을 한번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김현우는 원래 일찍 누르는데 제가 왜 안 누르지라는 거기서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를 보는 건데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이야, 이 사람들은 예. 저를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맞아. 김현우는 안중이 없어요. 신경을 안 쓴대. 그냥 자기 노래하는 분들이에요. 안 흔들립니다. 이야,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시원시원하고 저는 가연 씨 그 끝에서 쫙 뻗으시다가 한번 튕길 줄 알았는데 자기 진솔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은 내 가슴은 멍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예. 잘 봤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지금 뭐 칭찬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니 뭐 칭찬을 들어 마땅하죠. 가연 씨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큰 짐은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크게 될 사람이 좀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 크게 될 사람이랍니다. 예. 저 너무 멋지네요. 와닿는 말이다.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다음 경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현역부 B조입니다. 야, 현역부네. B조. 또 세다 세. 큰 거 왔다. 와. 와. 현역부 B조 나와주세요. 만만치 않아. 와. 현역부 B조 나와주세요. 화려합니다. 오, 우상 화려해요. 아광쇼. 현역부 B조는 남다른 내공으로 무대를 압도하면서 마스터분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오, 미스 A다, 미스 A. 예, 오늘도 예,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센 언니들, 길에서 만나면 일단 피해. 현역부 B조는 사이다 보컬 천가연, 그리고 트로트 포켓걸 유수현, 목소리가 지문인 한여름. 어허연 어정한 사람 나를 두고 어디로 갔어. 님 찾아 나는 가리라. 그리고 트로트 AI 박지은. 세월 지나 모든 게 약해지는 날 그 손잡고 일어설래요. 그대 반을 믿고 살아요. 순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이 안에 왕 있다. 이 안에 왕 있다. 현역부 B조가 선택한 장르가 바칼렌 마스터가 추천한 락 트로트입니다. 아니 그 얼굴 보고 왜 고르셨어요? 저도 제일 어려운 걸 추천하셨어요. 사실 락트롯을 원했었고요, 처음부터. 어, 그래요? 네, 조금 반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락트롯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역 베이조가 이제 오라트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다 갔습니다. 예. 사르비야, 사르비야 피야, 사르비야 꽃을 든 사람. 저희도 준비한 대로 한다면 오라트를 받지 않을까. 파이팅! 현역 A가 올하트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앞에서 오라트가 나왔으면 괜히 도전. 자존심 대결이야. 맞아. 과연 B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 현역부 이미 7명을 넘어섰잖아요. 1대 서바이벌 배틀 때 선공자와 후공자로 나눠볼까요? 나 후공. 자, 성공자들 이쪽, 후공자들 이쪽. 오,
누구면? 선공자 팀이 현역 A, 그리고 후공자 팀이 현역 B. 이렇게 해서 팀을 맺습니다. 레알로? 진짜로? 레알로? 현역 B야? 현역 B? 왜? 왜 B야? A 아니고 B? 근데 현역 B라고 하니까 뭔가 그리고 여태까지 현역 B 분들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기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현역 B의 진가를 제대로 단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베스트! 락트로트는 또 샤우팅이 필수죠. 락이 악기 자체가 센 악기가 많기 때문에 보컬의 성량이 뚫고 나와야지. 그치. 묻혀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라. 락트로트 쉽지 않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우리 진짜 한 번도 안 봤어. 나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우리. 보여주세요. 음악 주세요. 오, 좋다. 락앤롤. 오. 오. 락앤롤, 락앤롤 베이비. 키보다 더 높은 그리움. 남자의 가슴을 때리고 가도 여자는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 아우 잘 너무 잘한다 쟤. 두고 온 첫사랑 태워야 했네. 남쪽만도 향해서 달마다 하나씩 잊혀져가고 여자는 북쪽 서울 서울로 달마다 조금씩 멀어져갔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키보다 더 높은 그리움들이 남자의 가슴을 때리고 가도 여자는 빌딩 숲 나비를 찾아 첫사랑을 지워야 했네. 울먹소가 아름답게 핀 그날 밤을 그날 밤을 남자는 남쪽 먼 고향에서 밤마다 하나씩 추억을 줍고 여자는 북쪽 서울 서울로 밤마다 하나씩 하루를 보내. 아, 어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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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et's go. Let's go. Woo. Woo.
반갑죠. 온 고향에서 밤마다 하나씩 추억을 줄게. 여자 목조 서울 서울로 밤마다 하나씩 허물을 번데. 남자는 남자 먼 고향에서 밤마다 하나씩 추억을 줄까. 여자는 묻죠 서울 서울로 밤마다 하나씩 허물을 번데. 밤마다 하나씩 허물을 번데. 밤마다 하나씩 현역부 비조였습니다. 락트로트에 도전한 현역부 비조의 무대. 아,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우라트, 우라트, 우라트. 아, 우라트. 우라트가 예 막판에 예 마지막에. 아, 극적으로 터졌습니다. 현역부 비조 오라트. 모였네. 현역부는 다 오라트야? 역시 현역부. 와, 진짜 잘한다. 야, 쏘나다. 뭔가요? 와. 소고음이야. 어우, 맵다. 매워. 우와. 매워, 매워요, 매워요. 현역부 비조도 해냈습니다. 오라트를 해냈습니다. 와. 제가 딱 일어설 때까지만 해도 12개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연자 마스터께서 황급히 누르셨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네네, 너무 듣고 있다가 네 놓칠 뻔했어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눌렀는데 저 뒤에서 있다가 네 다 끝나가는데 선생님이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스터로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분이 너무너무 노래가 각자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멋진 무대로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처음에 그 미스트롯 3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월드클래스에 어울리는 우리 K-트롯을 만들고 싶다. 네네. 했는데 오늘 팀 여러분들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할 수 있는 K-트롯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 뿌듯하게 잘 봤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예. 자, 이 락트롯 장르를 추천하실 때는 뭐 우리 박할림 마스터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락이라고 하면 이쪽이 올라가고 막 질르고 뭐 와일드한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트로트 쪽에는 이 창법이었거든요. 그거를 어떤 곡에 어떻게 갖다 붙이지, 그리고 편곡을 어떻게 할 거지 했는데 처음에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적절한 때에 딱 넣어서 빠지고 락의 장르를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트로트의 본질은 절대 안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거에 일단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네. 남의 거 락 한 게 아니고 서양 락을 한 게 아니고 진정한 한국 락을 지금 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락 트로트한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부르시겠구나를 예상했는데 맞아. 너무 놀란 게 트로트하고 락적인 스트레이트 창법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씨 같은 경우 인트로에서 키보다부터 가도까지는 정말 트로트 느낌으로 가다가 여자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지르면서 키보다 더 높은 그리움들이 남자의 가슴을 때리고 가도 여자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두고 온 첫사랑을 태워야 했네. 아, 이게 이 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구나. 그 다음에 2절 앞에서 트로트 느낌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가연 씨가 천가연이 천가연했다처럼 그냥 이거는 락으로 끝낸다면서 딱 하면서 밤마다 하나씩 허물을 벗네. 정말 락과 트롯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나. 정말 새롭게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러게요. 아. 장윤정 마스터, 예, 뭐 역시 현역부 비조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현역부 A는 지금 다 오라트로 합격을 했는데 그 뒷 이제 순서였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컸을 텐데. 그러니까요. 더 부담됐을 거야. 부담됐을 거야. 원곡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완벽하게 예, 자기 것으로 소화들을 한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현역부 B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 개개인 파트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을 같이 부르거든요. 남자는 남자 먼도 향해서 밤마다 하나씩 추억을 줄까. 여자는 묻죠 서울 서울로 밤만 하나씩 그래서 누구도 기억에 안 남고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그 같이 부르는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합으로 보이고 한 그룹으로 보여서 오라트가 돼서 전원이 올라가게 된 사실은 까딱하면 까딱하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될 뻔했던 그렇죠, 내용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걸 그걸 해낸 거예요 지금 네 분이. 와. 네,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역부 B조 13개 하트를 모두 받으면서 저는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어요. 진짜 그룹 같아. 활동하는 그룹 같아. 맞아요. 여태까지 락했던 매들 중에는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라트! 예! 록 감사합니다. 록 들어가실게요. 록 우리 그래도 다 살았다. 1대1 데스매치 다음 대결을 펼쳐봅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풍금 나와주십시오. 이야 너무 강력하다. 선공자 풍금씨는 정통 트롯 실력자로 손꼽히는 데뷔 10년차 현역 가수인데요. 든든한 마더니이자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인 참가자입니다. 자, 맞서 싸우는 풍금 씨가 지목한 후공자 천가연. 야, 또부터. 속이 뻥 뚫리는 고음. 사이다 보컬 천가연 씨입니다. 후공자 천가연 씨는 채했을 땐 천가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원한 고음과 성량으로 마더니 내공을 뽐내는 사이다 같은 참가자입니다. 둘이 붙었었어요. 리매치. 둘 다 올 하트가 나왔어. 순전. 와. 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더 이렇게 한다는 게. 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야. 오늘 결론 나오는 거지. 오늘 나. 지금 다 오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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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토. 그러니까 둘 다. 예. 네. 야, 이 언니들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1대1 대결을 여기서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두 번이나 선택했잖아요. 그 나한테 만만한 상대인가? 두 번이나 선택했다면? 나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해보지? 가연 씨는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가연이가요? 네. 고음 막 나오는 거 한번 치고 초고음 나오는 거 한번 치고 내려오겠지 뭐. 내가 이번에 보니까 네. 가연이가 나보다 춤이 좀 안 되더라고. 퍼포먼스를 할까? 남을 알아야지 나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풍금에 대해서. 어쨌든 노래적으로 봤을 때는 걔는 분명히 그 애잔한 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목소리 톤, 예쁜 목소리 그리고 감성 간들간들한 뭔가 그런 걸 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디딤돌을 밟고 뿡뿡뿡뿡 막 올라가겠어. 여기서 지금 가수 담당하지. 리턴 매치입니다. 다시 돌아온 언니들의 전쟁. 예, 후금 씨. 네. 천가연 씨 너무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 무대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하자면. 뭐 이제 뭐 늘 잘하는 뭐 빽빽 고음 치겠죠. 빽빽 고음 치겠죠. 세다. 너무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무섭다. 천가연 씨도 네. 우리 저 풍금 씨 어떤 무대를 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낑낑 되겠죠. 뭐. 낑낑 되겠죠. 뭐. 잘하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빽빽 걸고 낑낑. 맵다 매워. 풍금과 천가연의 리턴 매치. 자 이제 천가연 씨 후공자 무대를 시작합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고요. 가연이도 안 줘. 머리 아파. 큰일 났어. 벌써 머리 아파. 얘도 보통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언니. 천가연 씨가 준비한 노래는 윤복희의 왜 돌아보옵니다. 사랑한다 말을 마워 유행가 가산 줄 나오 갈래면 갈래 승부를 봅니다. 넌 나를 안 뽑았어야 했어. 넌 나를 내버려 뒀어야 했다고. 선의 경쟁을 서로 해보자. 진짜 잘한다. 호흡이 예술이다 진짜.
주저라니요 지나간 일들을 잊으라니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오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가연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 어려워. 너무 잘한다. 너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렵다. 아, 센 언니들이다. 센 언니들. 야, 가연이 보통이 아니네. 와, 진짜 잘한다. 와, 미쳤다. 미쳤어. 가연입니다. 미쳤다. 자, 언니들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풍금 씨와 천가연 씨 이제 승부를 가립니다. 두 분 모두 오라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사람만 다음 라운드, 한 사람은 탈락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하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 결정됩니다. 와. 마음에 결정하시고 하트 버튼을. 아, 왜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져.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와, 진짜 데스매치다. 예, 이찬원 마스터. 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늘 하는 얘기지만 1대1 데스매치는 51대 49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풍금 씨는 정말 마치 초대 가수의 모습을 보는 듯한 정말 아주 완숙미가 넘친, 노련함이 넘친 정말 관록의 무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했고요. 맞아. 그리고 중간에 2절 후렴에서 고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역시 맏언니들의 대결은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와, 천가연 씨의 무대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뒷부분에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앞부분의 키를 낮춰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주면 오히려 그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조라는 거는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려면 가지 역시 40대 무대는 달랐다라고 두 분의 무대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40대로. 나는 우리 풍금 씨 노래를 듣고 종로 3가 뒷골목에 어떤 센 언니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한혜진 씨 노래가 굉장히 목소리가 허스키하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풍금 씨 노래처럼 아주 맞춤형의 노래였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노래가 아무 거부감 없이 너무나 그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시원스럽게 오늘 최고의 무대였다. 예. 천가연 씨는 경력이 말해듯이 너무나 매끄럽게 아름답게 표현을 참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무대 경력과 세월은 무시할 수 없구나. 네, 두 분의 무대를 너무나 저는 감동 깊게 이렇게 봤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마지막으로 예,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정말요. 예. 그 풍금 씨는 정말 이제 지금까지 안 보셨던 약간 파워풀하고 예, 좀 강하고 화끈하게 이런 무대를 꾸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고음을 꽤 칠 때 약간 천가연 씨한테 야 이 빽빽아 나도 빽빽 거릴 수 있다 를 꽉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풍금 씨의 무대는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활활 잘 타오르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연 씨는 또 낑낑한 나 저음돌 잘 부른다 이런 느낌을 일부러 심어준 것처럼 밑부분에 쫙 깔고 가다가 중간중간 발음으로 약간 소울하는 친구들의 그런 색깔도 내고 잊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가연 씨의 무대는 아무도 없는 밤길에 막 쏟아붓는 폭우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불 대 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건 정말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누구나 다 예, 둘 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두 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 네. 예, 자 이번에 리턴 매치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한 명만 다음 라운드 갑니다. 뭐야 1대1 데스매치 이 대결의 승자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접전입니다. 접전이래. 접전. 소금 한 톨만큼의 차이 누가 더 많이 표를 받았을까요? 접전이래. 하트가 더 많이 간 주인공 과연 승자 이번엔 결판 납니다. 밝혀주세요. 승자는 누가 이깁니까? 자, 승자는 결과는 결과는 천가연이 이겼습니다. 천가연이 이겼어요. 천가연이 이겼습니다. 천가연이 이겼어요. 천가연 씨가 승자가 됐습니다. 마스터들의 선택은 천가연이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대결이었어요. 맞아. 예. 아이고. 너무 멋있다. 진짜 멋진 승부였어요. 이번에 13개 하트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득표를 확인합니다. 결과 9대3입니다. 천가연 9표, 풍금 4표. 또 장윤정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예. 끝이 대박이죠. 또 저, 예, 장윤정 씨와 진성 씨가 또 갈렸고요. 와우.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반 접은 것처럼.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됐네. 아유 명승부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 다. 예,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언니들 예. 너무 멋졌어요. 언니들. 멋졌어요.